안녕하세요. 인디뮤직을 만드는 현실적 사랑주의자 다섯 고양이 남매 아버지 293 이거산입니다. 새해 첫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방 청소를 하고 아이들 밥과 간식을 주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책을 읽다가 저녁이 되어 찡찡이 밥을 주고 왔습니다. 길고양이들은 겨울에 더 수분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건사료보다 주식캔 비율을 더 높이는데요. 160g 한 캔을 전부 먹이고 있습니다. 단점은 겨울이 지나서도 건사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해서 단점이긴 한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수분 섭취가 어렵다 보니 감안해서 그냥 먹이기로 했어요. 동네가 건물이 비좁게 붙어 있어서 가급적 밥자리라는 걸 모르게끔 하려다 보니 저녁 시간대 밥을 주고 새벽녘에 밥그릇을 치고 나는데요. 밥때가 되면 찡찡아 저렇게 울어서 큰일입니다. 민원 유발자 찡찡이 얼른 밥 많이 먹고 조용해지길 빌 뿐입니다. 우리 집 막내 골고리는 아빠 책 읽는 게 싫었나봐요. 새해 첫날 집사자식이 낚싯대도 흔들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놀아주지도 않는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막내는 한 달도 안 되는 아깽이 시기에 제가 임보라 하게 되었는데요. 어미에게 케어를 못 받아서 수의사 선생님이 눈에도 장애가 있고 정상적으로 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던 녀석을 밥 많이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 이제 두 살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집 셋째 넷째 테리 소리는 자매입니다. 어미가 김태희를 닮은 예쁜 고양이라서 테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을 고양이였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라서 입양을 보내기 위해 저희 집에 임보를 했는데 어미와 떨어진 것에 대한 미움 때문인지 소변 테러를 자꾸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가족으로 입양하게 되었네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지만 저 외에 다른 사람은 엄청 경계를 하기 때문에 지인들이 놀러오면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녀석들입니다. 얼마 전 용산에서 케이블을 사서 따로 찍었던 영상인데요. 안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음악 감상으로 쓰려고 케이블도 구매해왔습니다. 가정에서나 카페 등에서 조금 더 고음질로 음악을 듣고 싶으시다면 10만원 선이나 혹은 중고 5인패를 구입하고 케이블만 조금 더 두껍고 비싼 것을 연결해서 PC와 스피커에 연결하면 그럴듯한 홈시어터나 하이파이 시스템을 저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 몇백만원씩 하던 전축 스피커를 연결하면 인테리어로서도 훌륭하고요. 지금 이런 전축 스피커들도 10만원 선에서 괜찮은 중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 연결해서는 노이즈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 출시한 모델들은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 연결해도 노이즈 없이 깔끔한 출력이 가능한 모델들도 많으니까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매장이나 가정에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하나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뭐하나 감시 중인 셋째 테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염귀염한 저희 셋째 사진을 새해 선물로 드리고 갑니다. 올해에도 잘 부탁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